오늘 이제 육조단경 114쪽입니다.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114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중들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육조 스님께서 제가 육조 스님이 지난 시간에 이 도노법을 깨닫는다면 서방 정토를 찰나 사이에 볼 수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채 염불만 하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만을 바란다면 그 길은 아득히 멀어서 도달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서방 정토를 찰나 사이에 옮겨와서 눈앞에서 보게 할 것인데 다들 보기를 원합니까? 하고 육조 스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중이 모두 예배하며 청하였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본다면이야 어찌 다시 서방 정토에서 왕생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큰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곧 서방 정토를 나타내시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서방 정토 극락왕생하고 싶죠? 그거 지금 눈앞에서 보게 해주겠다. 눈앞에서 왕생하게 해주겠다. 눈앞에서 서방 정토를 바로 곧장 봐야지. 죽고 나서 염불해가지고 죽고 나서 간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도 보고 싶다.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설명으로 말씀하시는데 요 내용을 보기 전에 그 돈항본 육조단경이라고 원래 처음에 나왔던 본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말 한마디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멋진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사께서 사군들은 서방 정토를 찰나 사이에 눈앞에 보게 해줄 것인데 보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사군들이 예배하면서 당연히 서쪽 나라를 서방 정토를 볼 수만 있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문득 서방 정토를 서쪽 나라를 보아서 의심이 없지. 됐다 이제 흩어져라. 문득 서쪽 나라를 보아서 의심이 없을 터이니 당장 흩어지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곧장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서 늘 서방 정토는 100% 드러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는 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이 지금 중생세간이잖아요. 이 예토잖아요. 사바 예토 중생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으로 보니까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는 아직도 중생세간입니다. 여긴 컵이 있고 시계가 있고 내가 잘나고 못난 게 있고 상대방의 남자가 여자가 있고 잘나고 못난 사람이 있고 부자와 가난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고 온갖 이 삼라만상이 쫙 펼쳐져 있는 좋고 나쁜 삼라만상이 쫙 펼쳐져 있고 내 인생이 좋은 인생 나쁜 인생이 펼쳐져 있고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예토가 정토가 아닌 이 사바세계가 예토 사바예토 때가 잔뜩 묻은 이런 곳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분별 때문에. 이 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볼 때 보는 이 자리에서 보는데 서방정토가 드러나 있는데 진리가 드러나 있고 법이 드러나 있고 부처가 드러나 있는데 이 봄 이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분별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 그 지난주 만났던 스님이구나. 뭐 또 똑같은 얘기 하겠지. 아, 저에게 내가 아는 얘기야. 아, 법상 스님이구나. 스님이다, 뭐 법상 스님이다, 뭐 출가다, 제가다, 법당이다, 아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분별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해서 보면 이 중생세간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중생세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이 본다는 사실, 봐서 안다는 이 근원적인 암,
이 봄 이 자리에서는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컵을 보나 시계를 보나 사람을 보나 스님을 보나 제가자를 보나 내가 부자인 내 모습을 보나 가난한 내 모습을 보나 화장을 잘 받은 내 모습을 보나 못 받은 내 모습을 보나 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고경 옛 거울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울처럼 우리 마음은 세상을 삼라만상에 있는 그대로 비춘다.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비춘다. 비추는 이 봄은 누구나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써서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고 이 모든 걸 그냥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울은 똥오줌을 비추든 아름다운 사람 얼굴을 비추든 거울이 욕합니까? 짜증냅니까? 분별합니까? 거울이 오염됩니까? 거울은 오염되지 않아요. 똥오줌을 비춰도 아름다운 사람을 비춰도 똑같단 말이에요. 한결같단 말이에요. 그냥 비출 뿐. 여러분이 똥을 보든 아름다운 사람을 보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 봄은 거울 같은 그 첫 번째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봄이 먼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 무엇을 보든 다 평등하다. 마치 거울처럼 거울이 무엇을 보든 다 평등하게 한결같이 비추듯이 이 봄의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보는 자리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극락세계지 저 서방정토에 가야지만 극락세계가 있다?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망상입니다. 여기서 드러나 있는 서방정토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우주전을 타고 나면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연불수행을 해서 죽고 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죽고 나서 가는 서방정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서방정토를 봐야지. 지금 여기서 법을 봐야지. 그러니 지금 너희가 지금 서쪽 나라를 보여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서쪽 나라다. 지금 너희가 지금 나한테 지금 눈을 이렇게 초롱초롱 뜨고 서쪽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실려나 하고 이렇게 막 그냥 보고 있는 그게 서쪽 나라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중생의 분별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니 어떻게 지금 드러나 있는 서쪽 나라를 이 정토 세계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대중들이 놀라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자 대사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대중은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이 이제 그 설명 뒷부분은 이것과 이제 같습니다. 근데 왜 육조단경에서 이 부분을 이 중요한 부분을 뺐나 모르겠어요. 이 덕이본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조금 자세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직진심에서 법을 보여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어떤 선에 좀 딱 직진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보통은 육조단경은 직진심하는 모습을 보다도 어떤 경전 같은 좀 이렇게 설명하는 쪽의 가르침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조 또 그 이후로 가면 이제 막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그런 이제 분별이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는 그냥 곧바로 자기 마음을 법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이제 직진심의 법문들이 많은데 이렇게 육조단경에서도 이제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세상 사람의 이제 이렇게 들어보세요. 대중들이요. 세상 사람의 육체는 곧 성이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 문이니 밖으로 다섯 개의 문이 있고 안으로는 의식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성곽이 있단 말이죠. 임금이 살고 있는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우리 몸이 성과도 같다. 근데 성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 그 문이 뭐냐? 바깥과 이 성 안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있단 말이죠. 그 통로가 바로 눈기코 혐음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다섯 개의 문이 있다. 이게 이제 안, 입이, 설, 신이라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걸 통해 바깥 세계를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몸이라는 성에 이렇게 있으면서 눈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본다. 또 귀를 통해 어떤 바깥의 소리를 듣고 코를 통해 냄새를 맡고
혀를 통해 맛보고 또 몸을 통해 이렇게 감촉을 느낀다. 이 다섯 가지를 바깥을 향해서 다섯 개 문이 있고 안으로는 이걸 뭐 굳이 안 밖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다섯 가지는 바깥으로 이렇게 감촉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바깥을 향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안으로는 의식의 문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바깥을 향해서 보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안팎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게 실제 이게 밖으로는 다섯 개 문이 있고 안으로는 의식의 문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썼단 말이죠. 육체는 마치 성가도 같은데 바깥으로 통하는 이 여섯 개 문이 있단 말이죠. 또 마음은 땅이고 자성은 왕이니 우리 마음 이게 이제 땅이에요. 땅인데 자성이 이 땅의 주인, 왕이란 말이에요. 왕. 이 이제 성이 있는데 성을 이렇게 쌓고 있는데 성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성이고 그리고 눈 깊고 혐없 뜻으로 성 바깥에 이렇게 문이 뚫려 있고 또 마음은 그 지탱하는 땅이다. 그런데 자성이야말로 왕이다. 왕은 마음의 땅 위에 거처한다.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왕은 없다. 또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도 허물어진다. 즉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자성이다 이 소리예요. 땅이 마음이라는 땅이 있고 마음이라는 땅이 있고 그 위에 육체라는 성을 이렇게 쌓아서 이 땅과 이 성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몸과 마음 속에서 바깥을 향해 보고 듣고 소리 맡고 냄새 맡고 감촉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과 그 위에 서진 성과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맛본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있다 내가 그것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왕이 모든 거의 주인이 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의 주인도 왕이고 땅의 주인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난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육조선생님 말씀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진짜 왕은 몸과 마음의 진짜 주인 진짜 왕 그것은 자성이란 소리 자성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이 몸을 갖다 쓴다고 하지만 10년 전 20년 전 몸과 지금 몸은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내가 맞느냐 말이죠. 마음도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온갖 생각들 망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만 힘든 경계가 닥치면 우리 마음이 온갖 막 불행하다 괴롭다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괴로울 때 그런 망상이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상적일 때도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요. 뇌과학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늘 내가 늙으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내가 큰 병 난 거 아니야? 온갖 생각들이 자기를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주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기쁠 때도 기쁨이 어제 기뻤어요.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어제 막 기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어쩌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쩌지? 어제 친구가 나를 욕을 했는데 그게 회사에 확 퍼져가지고 내가 욕먹으면 어쩌지? 온갖 쓸데없는 망상들을 하면서 막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안고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갑자기 또 기뻐요. 그런데 저녁 때 가면은 또 집에 혼자 저녁 때 집에 다 들어가면 괜히 또 이렇게 허하고 외롭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주인이냐 말이에요.
기쁜 마음이 있었다가 다시 우울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기쁜 마음은 왔다가 갔고 우울한 마음이 이제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울한 마음이 또 왔다가 가고 또 막 번뇌 뒤섞인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또 이 마음이 가고 또 갑자기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은 느낌, 감정이든 생각이든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잖아요, 전부 다. 근데 이 마음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가 나면 그게 왔다 갈 때 나도 왔다 가야 되는데 나는 늘 여기서 그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기쁠 때도 기쁘다는 걸 알고 있고 우울할 때도 우울하다는 걸 알고 있고 행복할 때 불행할 때 늘 여기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이게 진짜 나잖아요. 왔다 가는 거는 객이잖아요. 객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관 주인이 이게 진짜 주인이지. 뭐 나쁜 놈들도 왔다 갈 것이고 아주 성격 더러운 사람도 객으로 왔다 갈 것이고 성격 좋은 사람도 왔다 갈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왔다 가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왔다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차피 객이잖아요. 왔다 갈 거잖아요. 똑같이 자성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성이 늘 여기에서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고 괴로울 때 괴로운 줄 알고 온갖 느낌이 왔다 가더라도 늘 여기서 그걸 왔다 가는 걸 여기서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 그게 주인이지 왔다 가는 느낌, 감정, 의지, 의식이 어떻게 주인일 수가 있느냐 말이죠. 몸도 왔다 가는 거잖아요. 몸도 왔다 가잖아요. 매일 먹는 걸 먹는 게 다시 내 몸을 이루고 어제 먹었던 게 내 피부와 살을 이루고 그러다가 또 이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또 빠져나가고 똥오줌으로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고 뭐 각질로도 나가고 머리카락 손톱으로도 나가고 계속 끊임없이 순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니죠. 진짜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진짜 주인이란 말이에요. 왕이 자성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이 자성이 진짜 나다 라고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방편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방편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둘로 나누어서 이건 둘로 나눈 말이잖아요. 이건 좀 뭐랄까 엄밀한 말이 아니죠. 그냥 방편으로 지저분한 말을 해버린 거죠. 그냥 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는 정도지 이게 정말 벗고 딱 들어맞는 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아 이렇게도 뭐 설명할 수 있겠네. 근데 여법하진 못하죠. 왜?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자성이 따로 있고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몸과 마음은 종이고 자성이 진짜 주인이다 둘로 나누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이잖아요. 방편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육조 스님의 방편을 통해서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로라도 어쩔 수 없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도 허물어진다. 자성이 주인이다. 부처는 자성 속에 있으니 자기 밖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자성이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자기 바깥에서 따로 부처를 구할 수가 없다. 자성을 따로 구할 수가 없다. 자성에 미혹한 게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비 이제 보세요. 불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비가 곧 관세음보살이고 자비 희사할 때 희사는 곧 대세지 보살입니다. 능히 청정하면 곧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평등하고 고든 것이 곧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이랬어요. 이 육조 스님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야? 저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뭔지도 모르는구만 이렇게 이해했겠죠. 옛날 육조 스님 이전까지는 육조 스님은 그 당시 불자들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그냥 법 하나로 돌리고 있어요. 법 하나로 불이법 법 하나로 딱 돌이켜서 모두를 법 하나로 보고 있단 말이죠. 뭐 사홍선 삼법인 좌선 뭐 정토 이 모든 것을 따로 정토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이 자성이 정토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석가모니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성품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보살이다. 내가 바로 불법성 3보다, 자성 3보다. 전부 다 이 법으로 도리르고 있단 말이에요. 불이법으로, 완전한 불이법을 그냥 딱 고구정령하게 계속해서 불이법만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따로따로 나뉜 불교교리 공부하면 다 따로따로 나뉘잖아요. 그것만 공부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 사람 불교교리를 잘 모르네. 할 법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동안은 불교 역사에서 온갖 방편이 실제인 줄 알고 방편을 막 세우는 때였단 말이에요. 육조스님은 모든 세웠던 방편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파사 현장, 삿된 걸 깨뜨리는 걸 통해서 바른 게 드러나도록. 뭐 입파자제라고 하죠. 세우고 깨뜨리는 걸 자제로 해야 된다. 세우기만 하는 사람은 외도다. 세웠다가 반드시 깨뜨려야지만 그게 중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거든요. 세운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근데 그건 깨뜨리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기만 하면 그거는 외도입니다. 삿된 얘기예요. 반드시 깨뜨려져야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육조스님이 나오기 전까지는 깨뜨려주는 법문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파불교가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체계화하고 저렇게 체계화하고 자꾸 세우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대승불교가 나왔잖아요. 공사상 전부 다 깨뜨리는 거예요. 공사상, 파사현정, 중간사상 전부 다 없다 없다. 반야심경은 어찌 보면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말을 다 없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언뜻 보면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딱 드러내고 있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거 전부 다 없다 그러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하다. 색색시공 공직시세, 뭐 무안입이설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12연기도 없고 12처 18계도 없고 나아가 사성제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얻을 깨달음도 없다 이런단 말이지. 반야심경에서 세운 것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불교거든요. 세울 게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운 건 세운 게 아니에요. 임시로 세운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세운 건 깨뜨리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손가락을 딱 이렇게 가리켜 보이기 위해 이유는 이 손가락에 뜻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거를 보게 하려고, 달을 보게 하려고 손가락을 임시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 달을 보고 있으면 손가락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이 손가락에만 집착하게 만들어버리면 외도죠. 왜? 이걸 저 달을 보게 해야 되는데 이걸 보게 하니까. 그러니 불교에서는 사람을 교조화시킨다? 스승을 막 교조화시킨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승은 스승이 아니라 이름이 스승이에요. 스승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자기 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승을 임시로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랄까 그 사이비 외도가 아닌 이유가 불교는 이 스승 제자 놀이 내지는 임시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 얘기 보세요. 제자가 깨달아서 법의 안목이 출중해지고 나면 스승 제자라는 상도 없어요. 거기서는 그렇다고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방편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에서는 세우는 게 없어야 돼. 세우는 게. 그러니 막 뭐 물론 이제 이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방편으로 쓰겠지만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막 조직 만들고 스승 제자 막 이 놀이하고 막 조직을 더 크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어서 거기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나쁘진 않지만 그 방편으로는 좋지만 거기에만 매이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 모든 걸 다 썰어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육조스님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썰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스님 그래도 영가는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영가가 진짜 있으니까 천도제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님? 영가는 진짜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윤회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스님이 윤회 없다고 하던데 완전 사입이 외도 아니에요? 귀신은 있는 거 아닌가요, 스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없다 하면 틀려요. 있다 해도 더 틀려요.
이건 있다거나 없다라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있다고 하면 있다, 있구나 하고 알아듣고 딱 머물고, 없다 하면 없다고 알아들어서 그렇게 정리해서 내 걸로 삼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 그게 중도예요, 중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스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나 확답을 주세요 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에 못 와요. 불교 공부 못해요. 영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에 결론을 내주세요. 애매모호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절에 오지 마세요. 그게 중도를 드러내는 방법인데, 그래 어디에도 있다라는 데도 머물지 못하고 없다라는 데도 머물지 못하는 거잖아요. 없다라고 할 때는 왜 없다라고 하는 거겠어요?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가, 실제로는 어제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 속에만 있잖아요. 허상으로만 있잖아요. 어제를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살아보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어제를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과거를 가본 적도 없고 미래를 가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실제 진짜 내가 내 눈에서 100% 증명 가능하고 증명해왔던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가 없다라는 게 관념이에요? 내가 체험 안 한 거예요? 100% 다 자기 스스로 체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도 어제가 없다라면은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제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생각인데, 생각 속에만 있잖아요, 그 어제는. 그럼 실제로는 어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 속에는, 허상으로는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가 없다라는 그 진실의 측면에서 보면 윤회가 없죠. 어떻게 윤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없다라는 얘기를 불교는 계속 하잖아요. 아, 이게 내가 없는데 영가가 있느냔 말이, 귀신이 있느냔 말이, 무슨 질문이 그런 게 있다 있냔 말이에요. 내가 없는 마당에 귀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없는데. 귀신 없다 이러면 귀신 없다고 알아듣고, 있다 이러면 있다고 알아듣고, 그렇게 생각으로 짜맞춰서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닌데 다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노보살님들이나 연세 좀 드신 분들한테, 아 귀신 같은 거 없어요, 우리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보살님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거짓부렁이에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사세요. 귀신 나타나도 그 다 허상이라 보살님이 더 세니까, 이기니까 절대 귀신 그런 거 끌려다닐 필요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진짜일까요? 아, 스님 아직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귀신 진짜 있던데. 귀신이 진짜 있어도 없는 거라니까요. 왜? 내 몸뚱아리 진짜 있잖아요. 근데 없는 거라니까요. 몸과 마음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이 나타나도 내 눈앞에 딱 등장을 해도 없는 거라니까요, 그 귀신은. 그러니까 뭐 서양의 귀신 무슨 이야기나 이런 거 보면 귀신이 나를 해코질 못하잖아요, 사람을. 귀신 해코질 못해요. 그 귀신들 지네들끼리 떠든다 그랬잖아요. 막 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뭐 그러다가 귀신들끼리, 야야야야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저기 저 사람이 날 쳐다본 것 같아. 그 옆에 있는 귀신들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런다는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막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다 만든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공동묘지 가서 가면 귀신을 볼 거야,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공동묘지 가면 너무 무서워, 이 생각을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요, 자기의 믿음, 그 생각이 귀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우리 의식의 능력이라는 것은 위대해요. 자기 의식이 만들어낸다니까 전부 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귀신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만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모두가 그래, 모두가. 비유를 들려니 뭐 한도 끝도 없어서 비유를 들 수도 없는데, 일본 사람들을 나쁜 놈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일본 놈들, 나쁜 놈들 금방 만들어버려요. 내 의식에서 천하의 나쁜 놈들 금방 만들어요.
심지어 여러분, 대통령 내지는 뭐 여당 대통령 후보, 야당 대통령 후보, 지지율 가장 높은 대통령 후보, 그 후보를 내 마음에서 최악의 나쁜 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금방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다 그 생각을 옳다고 믿고 살잖아요, 다. 그죠? 보수인 사람은 진보 후보는 나쁜 놈 이러고, 진보인 사람은 보수 후보는 나쁜 놈, 이 생각을 믿고 살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 귀신 만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옳을까요? 저는 한때 이 산업화, 도시화, 이 산업의 발달, 이게 너무너무 막 그냥 미웠어요. 싫고. 제가 친환경 자연 공부할 때, 한참 꽂혀 있을 때, 옛날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자연 그대로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인위적이고 조작된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정말 너무 안 좋은 일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을 다 망치는 일인 것 같고. 근데 막 그 생각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 생각도 내가 하나의 치우친 생각이구나. 근데 그게 옳다고 믿을 때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막 증오했다니까요. 나 잘난 줄 알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진짜 수준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저도. 그런 허상을 만들어냈다니까, 내 머릿속에서. 제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런 사고방식을 안 가진 사람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믿었다니까요. 그렇게 세상을 실재한다고 어리석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그 세상을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았다니까, 그 안에 갇혀서. 우리가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결혼하는 건 정상이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 사람 다 같이 약속해서. 그거 만든 거잖아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옛날에 한때는 결혼이란 제도가 없었었대요. 그냥 알아서 살았대요, 그냥. 그래서 애를 낳아도 이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적도 있었대요. 뭐 이게 좋고 나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랬다 그러고, 어느 지역은 일부 다처제, 어느 지역은 일처 다부제. 심지어 어느 지역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결혼하면 그 형제들은 다 내 거. 다 내 마누라,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티베트는 그래요. 정해진 게 있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난 결혼 안 하겠다 엄마한테 선언을 하면 부모님들은 무조건 미쳤나 이것이, 결혼해야지, 그것만이 절대냔 말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게 절대란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거 하나가 절대 진실일 수 있냔 말이에요. 시대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이 시대 따라서요, 지금 50대, 60대 분들 성향, 정서하고 40대 성향이 달라요. 또 지금 40대 성향과 30대 성향 완전 달라요. 지금 또 3, 40대 성향과 1, 20대 성향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서로가, 시대 간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들 세대와는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세계야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게 무명업식이에요. 반야심 12연기에서 말하는 무명행식. 무명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거, 행, 경험한 행위, 그걸 다라고 생각해서 그 행위에서 만들어진 식 있잖아요, 의식.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하는 의식. 그 의식을 옳다라고 딱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쥐는 생각이 무명에서 생겨난 어리석음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대요. 지금 40대들은 주로 그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비슷하대요. 진보.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아니고, 또 그 밑에도 또 아니기도 하고, 뭐 이게 하여간 그 나이대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 왜?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달라서 그래요. 그 당시 일어났던 사회적인 어떤 일들 경향성,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의식을 탁 좌지우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으면 그런 의식을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으면 내 의식이 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그 우주를 진짜 우주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진짜 잘한다거나 진짜 못한다고 생각하고, 여당이나 야당이 진짜 잘한다거나 못한다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실제 한다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거나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다 자기 생각에서 한마음에서 만든 허망 분별의식이거든요.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 전부 다. 지금 이 6조 단계에서 6조 스님이 딱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보세요.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고 뭐 어떠어떠하고 뭐 관음경에 보면 어떠어떠한 분이고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면은 뭐 어떻게 도와주고 막 이런 실제 관세음보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스님, 관세음보살 염불이 더 좋아요? 아미타불 염불이 더 좋아요? 스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장보살 염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꼭 돌아가신 거 상관없이 지장보살을 원래 세서, 지장보살은 대원본존이라 원력이 뛰어난 분이시라 지장보살을 염해야 내가 죽고 나서 행복하다던데요? 그때 어떤 스님은 지장보살은 보살 아니냐, 급이 낮다, 부처님을 염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 같던데요? 누가 더 힘이 세죠? 이래 물어보면은, 관음신앙하는 절에 가면은 아, 관세음보살이 낫다. 왜? 관세음보살은 우리와 부처님은 너무 멀리 계시지 않느냐, 관세음보살은 내 옆에서 나를 직접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장보살은 이런 이유로 지장보살이 낫다,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아미타 신앙하는 데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낫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방편이란 말이죠, 전부 다. 그 이면의 진실은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장보살이고 석가모니 불이고 이것이고 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하나의 법인데, 부처인데, 관세음보살 따로 지장보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가, 그러니까 이 법 자성이라는 이 법의 측면이 다양한 측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법이 예를 들면 이 법의 자비, 법을 깨닫고 나면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 측면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에요. 그냥 이름에는 뜻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름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이 아니에요. 이름이 관세음보살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비가 꼭 관세음보살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희사, 함께 기뻐하는, 또 대평등심, 이런 두 가지 측면, 이것이 대세지 보살이다. 이것도 또 딱 맞는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육조 스님이, 아, 대세지 보살은 희와 사가 있으면 사서법 가운데 뭐 희, 사, 요것이 대세지보살의 특징인가? 권능인가? 이런 식으로 막 딱딱 들어맞게, 교리적으로 들어맞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즉, 자비는 관세음보살이고 희사는 대세지보살이구나, 이거를 이해해서 매칭해가지고 기억하고 암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성의 자비의 측면이 관세음보살이고 희사의 측면이 어떤 한 측면이 대세지보살일 뿐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이 청정하면 곧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청정한 성품,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또 평등하고 곧으면 그게 곧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데가 있었냔 말이에요. 기존에, 과거에. 불이법으로 돌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법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조단경을 우리가 선에서, 스님이 쓴 책인데 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왜 지금까지 세워놨던 불교 역사 속에서 부처님 이후로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깨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파사해야지만 현정 바른 걸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 여기서 바른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삿된 걸 다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육조단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어떤 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따로 없다, 대세지보살이 따로 없고 석가모니불이, 아미타불이 따로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이 하나다, 이 하나의 자성이다. 이것이 나와 남이 따로 있으면 곧 수미산이다. 수미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우주 전체를, 불교의 우주관에서 보면 불교 전체를 거대한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성싱주, 무슨 뭐 서우하주, 뭐 남선부주, 뭐 북구로주에서 이 큰 네 개의 섬이 있고, 그 주변에 뭐 칠산파래라는 뭐 산과 바다가 있고, 이 온 우주 전체가, 쉽게 말해 요즘 말하면 무슨 뭐 은하계, 무슨 뭐 은하단, 무슨 버고초 은하단이네 하는 막 온갖 그 우주 전체가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불교 부파불교의 우주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는 온 세상 전체 이걸 수미산이라고 불렀어요. 삼천 대천세계 전체를 수미산이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부파불교에서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막 그렇게 막 하지 않았는데 부파불교에서 만든 거예요. 칠삼파래를 막 지도로 만들고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고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운 걸 이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 전체를 수미산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게 수미산이 아니다. 그게 우주가 아니다. 나와 남을 둘로 나누면 나와 남이 따로 있으면 그게 곧 수미산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다 너다 우주다 산과 들과 하늘과 별과 구름과 달과 이 우주 삼라만산 전체가 따로 있다고 여기면 둘로 나누어서 주객으로 둘로 나누어서 분별해서 따로 있다고 여기면 삼라만산 우주 전체가 펼쳐진다 이 소리예요. 자기 분별에서 수미산이라는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펼쳐진다 이 소리예요. 나와 나를 둘로 나누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주객을 둘로 나누지 않으면 삼라만상이 수미산이 쫙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별하기 이전 자리로 딱 돌아오면 무분별지로 돌아오면 그게 그냥 이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름할 수 없고 모양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불교의 우주관 우주 전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수미산 따로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동승신주가 있고 남선부주가 있고 부끄러주가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이 없는데 여기가 여기서 보면 동인데 저쪽에서 보면 서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동이에요? 서예요? 북이에요? 남이에요? 나와 남이 따로 있을 때 곧 소미산으로 이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가 벌어진다. 삿된 마음이 곧 고해바다다. 우리가 고해바다를 건너면 깨달음의 언덕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예토 중생세가 아니고 고해바다를 건너가면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른다 그래요. 그럼 야 고해바다를 건너가서 저 깨달음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고해바다가 그냥 자기의 삿된 마음이에요. 삿된 마음은 뭐가 삿된 거예요? 분별이 삿된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기 분별하는 마음 분별해서 나와 나를 남을 둘로 나누고 내 거를 더 많이 가지겠다고 하는 게 탐심이고 그렇게 안 되면서 화가 나는 게 진심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분별심 자체가 치심이란 말이에요. 그 삼진치 삼독심이 바로 삿된 마음이고 탐진치 삼독심의 삿된 마음이 곧 분별심이거든요. 그 분별심이 바로 삿된 마음이고 삿된 마음이 바로 고해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해바다를 건너라는 거는 배를 타고 고해바다를 건너야만 깨달음의 언덕에 이른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기 마음에 삿된 것만 제거한다면 곧장 여기가 고해바다가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 여길이라는 얘기가 여길 내일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내일이지 고해바다를 건너는 일이 따로 없다는 소리예요. 고해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고해바다를 건너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수행자들이 배를 타고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법문 듣고 고해바다를 건너가는 사람, 연기법을 깨달아서 건너가는 사람, 베풀고 나누고 보시를 실천해서 건너가는 사람, 육바라밀을 닦아서 건너가는 사람, 연불로, 독경으로, 좌선으로, 윗바사나로, 가나선으로 막 온갖 방법을 통해 건너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혼자 가는 사람은 소승, 큰 배, 일로왕 보살님이 이끄는 큰 배를 타고 다 함께 가자 이러면 또 대승이고 승자가 타고 간다는 소리예요. 고해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간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다 따로따로 나뉘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조스님은 그런 건 따로 없다. 그냥 고해바다를 건너는 건 자기 마음의 분별을 건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이다. 어디 가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 고해바다를 갈 때 이 수행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고 막 온갖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수행하다가 막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고해바다 위에 있는 파도가 번뇌다. 인간의 번뇌가 바로 파도다. 자기가 자기 번뇌에 못 이겨가지고 수행이 힘들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번뇌가 사라지면 파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고해바다를 건너가는데 고해바다를 건너갈 때는 그 고해의 바다에는 악룡이 있다면 악룡이 있고 귀신도 있고 또 물고기도 있고 자라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 빠지면은 고해바다를 건너가다 잘못 빠지면
예차에서 잘못 빠져버리면 악령에게 뜯겨 먹히고 막 자라나 물고기에 밥이 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하고 해로운 그냥 내 마음속에 독한 마음, 삼독심, 삿되고 해로운 마음, 그 마음이 악령이란 말이에요. 악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허망한 내 마음속에 허망한 허망함, 뭐 일체가 허망한데 허망한 줄 모르는 허망한 마음, 이 허망함이 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날 잡아먹는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허망해지면 그게 바로 귀신일 뿐이다. 허망하다는 게 뭐예요? 허해서 실제 있는 것도 아닌데 실제 망년댁에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귀신이 실제 있는 게 아닌데 실제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번뇌와 속박은 물고기와 자라다. 고해바다에 빠지면 물고기 밥이 되고 자라에 밥이 되는데 그게 자기의 번뇌, 자기 번뇌 때문에 자기가 속박되는 거다. 자기가 자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속하고 자기 번뇌, 망상, 분별이 자기를 속박시키는 것이다. 탐내고 속내는 것은 지옥이고 어리석음이고 축생입니다. 그러다가 인간 세상 살다가 고해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 예토에서 잘못하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또 어리석은 짓을 하면 축생으로 태어난다.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탐내고 성내면 지옥 간다고 배웠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탐내면 악의 지옥을 가고 성내면 뭐 화탕 지옥을 간다든지 어리석으면 축생,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많아요. 분별에 관심이 많으니까 스님,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제가 돼지로 태어날까요? 내가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나면 어쩌죠? 내가 지옥에 태어나면 어쩌죠? 지금 나보다 더 낮은 존재로 태어나면 어쩌죠? 아, 그래도 저는 짐승으로 태어나고 싶진 않은데. 심지어는 그런 것도 물어봐요. 윤회를 하면 내가 미래로 태어나겠죠? 2025년, 2030년 이런 데로 태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스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맞춰주느라고, 그 방편에 맞춰주느라고 모른다. 윤회를 했는데 갑자기 조선시대 태어날 수도 있다.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 그럼 과거로도 윤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스님들이 한 얘기를 막 저도 기가 차더라고요. 야, 내가 그러면 25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미래 가서 태어날 수도 있고 막 이렇단 얘기야? 그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따로 없다라는 방편이에요. 윤회가 따로 없고 시간이 따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옥이 있고 악의가 있고 축생이 실제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실제 있다고 착각하니까 죽고 나면 어디 갈지 관심이 많아요. 실제 없단 말이에요. 육조스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뭐가 지옥이에요? 화탕지옥, 뭐 도산지옥, 저 천리 위에서 우리가 몸으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우리 몸을 악귀들이 나찰들이 붙잡아가지고 저 위에서 몸을 휙 던져가지고 밑에는 나무처럼 칼이 날카로운 칼들로 막 이루어져 있는 곳에다가 휙 던진단 말이에요. 몸을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면 그러니까 몸이 그 칼에다가 탁 찍힌단 말이에요. 온 몸 전체가 칼에 찍힌단 말이에요. 칼과 못 같은 것이 찍히면 또 다시 붙잡아가지고 또 끌고 올라가서 또 던지고 또 끌고 올라가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또 던지고 아니면 뭐 화탕지옥 끓는 물 용광로 같은 곳에 막 던지고 이런 지옥이 있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지옥 없다. 이 육조스님 말씀이잖아요. 그건 뭐가 지옥입니까? 그건 다 방편이었다. 탐내고 성내는 마음이 바로 지옥이다. 내가 아파트에 막 집착을 하고 탐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파트도 5천만 원 올랐는데 남들 아파트가 5억 올랐던 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근데 그게 그냥 괴로운 게 아니고
지옥같이 괴롭대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파트 사면 떨어진다는 얘기 듣고 아파트를 안 샀는데, 안 샀더니 남들은 막 올라가는데 나만 떨어진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조금 박탈감은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 박탈감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의 박탈감이 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박탈감이 아니고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울증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남들과 비교 분별하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되게 단순한 사건이에요. 나는 그냥 집이 없다. 끝. 그게 다예요, 그냥. 근데 비교 분별심을 일으키면 남들은 하루아침에 막 억씩 막 올라가는데 나는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런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노 화살을 딴 데로 쏘아버려요. 정치인들을 욕한다든지, 사회 시스템을 욕한다든지, 정책하는 공무원을 욕한다든지, 나한테 그때 이렇게 조언해줬던 사람을 욕한다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나를 욕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만큼 벌고 싶어 하는 그 생각. 그 탐심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도. 그 생각을 굳게 믿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 때문에 지옥고를 겪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다 겪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박탈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잘 살아요, 다. 다 그냥 잘 살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큰 충격이라서 지옥처럼 괴로운 사람이 간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아파트값 안 오른 건데 왜이 사람은 지옥이고 이 사람은 그냥 약간의 박탈감 끝 이렇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렇죠. 사회가 만든 거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탐심이 만든 거니까 나만 크게 괴로운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괴로움을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 그 탐심을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 죽고 나서 지옥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옥이죠. 지금 여기서 지옥을 겪게 돼요. 악의 지옥을 여기서 겪게 돼요. 그러니까 악의 다툼을 한다니까요. 부모님이 남긴 재산, 50억 남긴 재산, 그거 가지고 형제들이 악의 다툼 말 그대로. 이건 뭐 형제의 의리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고사하고, 살아 생전에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게 사시면 그 자식들이 늘 모여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보탬을 해드릴까? 집이라도 하나 해드릴까? 용돈이라도 조금씩 보내드릴까? 뭘좀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우리는 월급 받으니까 맨날 맛있는 거 자식들하고 사 먹는데, 부모님은 시골에서 맨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사 먹고 정말 막싼 것만 어쩌다 한 번씩 사 먹는데, 우리 한번 회식 줄여서 용돈 드리자 이런 거 상의한다니까요, 자식들이 모여서. 부모님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우리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거 고민해요. 근데 부모님이 재산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막 돌아가실 때쯤 돼서 재산이 한 1억 5천만 원쯤 있다 이러면 자식들이 그렇게 크게는 안 싸워요. 크게는 안 싸우고 그냥, 야, 이건 뭐 재산 어떻게 할까? 막 그냥 N분의 1 하자 뭐 이런다든지, 뭐 이렇게 가볍게 정리되지,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 막. 그런데 이게 이제 50억, 100억이 돼 보세요. 형제, 자식, 손자, 며느리, 사위까지 박 터진다니까요. 왜, 내가 목소리 조금만 더 세게 내면, 조금만 치사하고 더러운 얘기 한마디만 하면, 아니, 5억 받을 거 10억 받을 수 있는데 안 싸우겠어요? 싸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엄청난 뭐 천억 넘는 재산을 자식이 못마땅했는지, 강아지한테 물려준다고 유서를 남기고, 자식에게는 뭐 몇천만 원, 돈 천만 원 정도? 뭐 되게 조금 주고, 강아지에게 천억인가를 넘기고 주는
죽었다는 분이 계신다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걔한테 줄 수 있냐, 나한테 줘야 된다고 소송 걸었더니 판사가 그 1,000만 원 준 것도 뺏었다고 그러면서 TV를 보여주더라. 그 사람이 자식이 이것 받은 거 가지고 억울해하면 그것도 주진 뺏어버리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탐심이, 자기의 성내고 화내는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따로 없어요. 죽고 나서 가는 지옥은 없습니다. 육도윤회 이거 재밌게 만든 교리예요. 교리는 그냥 만든 거예요. 그 육도윤회가 여기서 생생하게 실현되고 있어요. 매 순간 내가 탐낼 때 지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악의 지옥이. 남들과 싸울 때 악의 다툼을 한다잖아요. 여기에서 육도윤회가 매 순간 드러나고 있어요. 마음이 늘 행복하고 밝은 모습을 보고 이러면 천상세계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늘 괴롭고 힘들고 탐진치 삼독에 시달리면 지옥세계가 매 순간 연기되는 거죠. 또 어리석으면, 한생각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 그게 바로 축생이지. 개나 돼지가 축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개나 돼지로 윤회하고 막 이러는 그런 어떤 법칙이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법칙이 아예 또 없는 거라고 한정지어서,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없다. 윤회 그런 게 없다라고 또 한정지어 말할 수도 없다. 내일은 없는 겁니까? 생각으로 따지면 있잖아요. 내일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내일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내일 가면 그게 현재가 되겠지만 그런 생각 속에서는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있다거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진실에는 이게 미치고 할딱딜 노릇이죠. 내일, 내일을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로, 그죠? 그런데 실제 내일을 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갈 수 없어요. 진실을 얘기를 한다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있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그게 사고부정이거든요. 중도를 드러내는 방식. 그러니까 결론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일이 있다는 겁니까? 윤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분별이니까. 분별은 다 거짓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수미산, 고해바다, 귀신, 속박, 지옥, 축생 전부 다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에서 관세,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관세음보살이고 자기 마음에서 환희심을 내면 대세지보살이고 자기 마음 청정하면 지금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에 석가모니 부리라니까요. 마음이 평등하고 고되면 바로 아미타불이고 나은 애가 따로 있으면 곧장 수미산으로 세계가 펼쳐지고 삿된 마음이 있으면 고해바다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탐내고 썩내면 지옥이고 어리석으면 축생 지금 여기서 다 지금 여기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이고 선지식들이요 언제나 십선을 행하면 곧 천당에 도달하고 열 가지 선을 행하면 그게 바로 천당 아니냐 천상 아니냐. 천상은 따로 천상에 간다? 천상세계 뭐 욕계, 색계, 무색계 28천이 있고 33천이 있고 그런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따로 없다. 십선을 행하면 지금 여기서 바로 천당이다. 착한 일을 할 때 바로 여기서 천상이 세계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없애면, 나와 남이라는 분별만 없애면 그게 바로 수미산이 무너지는 일이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없애면 수미산이 무너집니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사라지면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게 각각 따로따로 있다라는 그 망상이 사라져요.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가, 수미산 전체가 부처님 손바닥으로, 이게 부처님 손바닥이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내 손바닥이란 말이에요. 삼라만산 전체가 수미산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내려놓을 때 삼천 대천세계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일이에요. 지옥 악의 축생도 내 마음 안에 일이고 육도 윤회도 다 내 마음 안에 일이고 지옥에서부터 저 천상세계 끝까지가 다 내 마음 안에 있고 부처가 내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부처가 내 마음이고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다가 마르고, 아까 삿된 마음이고 바다를, 고해바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삿된 마음이 없으면 고해바다가 사라져요. 그 고해바다를 막 억지로 배를 타고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번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집니다.
파도가 없어요. 독과 해로운 것이 없어지면 내 마음속에 독, 삼독심, 해롭고 삿된 마음, 분별심 이것이 없어지면 물고기와 악령, 귀신, 자라 이게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신의 심지 위에서 마음 땅, 이 마음이라는 본바탕, 자성의 땅, 이 자신의 이걸 이 법을 심지라고도 그래. 심지, 마음 땅, 마음의 바탕, 배경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심지 위에서 각성인 열애가, 각성, 깨달음의 성품, 깨달음의 성품 민 열애가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본래 바탕, 심지, 마음 땅이라는 본래 마음 땅에서 각성, 깨달음의 성품인 뭘 깨달아요? 아, 이걸 지금 이게 각성이잖아요. 이거를 분별을 따라가면 여기서 스님이 컵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저 앞에 스님이 두드린 소리를 내가 여기서 내 귀로 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분별이 되지만 그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냔 말이에요. 이 각성이 이 깨달음의 성품 이거 깨닫지 못해요? 이거 알아차리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거 알지 못하냔 말이에요. 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깨닫는다, 안다 이거거든요. 이 깨달음의 성품이 늘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비추고 있잖아요. 매 순간 이 각성인 열애가, 이 각성이 바로 열애예요. 알아차림의 성품, 이게 바로 열애란 말이에요. 이 알매 성품, 이게 열애인데 이게 밝은 빛을 비춥니다. 마음 거울에서, 마음 거울이 세상 만사를 다 비추잖아요. 이 마음 거울이 이렇게 눈으로 비추고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소리를 듣는 것으로 그대로 비춘단 말이에요. 눈으로 비추듯이 거울을 비춘다는 거니까 눈으로 비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귀로 소리를 다 비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비춘다 그랬겠어요? 우리는 본다 이러면 보고 해석하는 걸 본다고 하잖아요. 듣고 해석하는 걸 듣는다고 하잖아요. 보고 해석하고 듣고 해석하는 건 분별이 하는 거고, 딱 보자마자 거울이 딱 비추듯이 이렇게 이 보는 성품, 이 깨달음의 각성, 보는 성품, 이 각성, 이게 먼저 있잖아요. 이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마치 창밖으로, 여러분 거실 앞에서 창밖으로 바깥의 풍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 바깥의 풍경만 맨날 보고, 창문 앞에서 맨날 바깥의 풍경만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오늘 날씨가 푸르구나, 아, 저 밑에 어떤 일이 있구나, 이런 것만 맨날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바깥을 볼 때는, 언제든 바깥을 볼 때는 항상 눈앞에 있는 이 거울을, 이 유리창을 먼저 봤구나, 유리창을 안 본 적이 없었구나, 나는 사실로 문득 돌아오는 거예요. 맨날 바깥을 향해 보다가 이 보는 이 성품을 자각한단 말이에요. 보는 이것이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성품을 돌이켜 자각한다. 그래서 회광 반조로 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 각성, 이것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 비추는 것이 나에게 갖춰 있잖아요. 나에게 갖춰져 있잖아요. 깐난애기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이 본다는 각성은 깐난애기 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시력이 나쁠 때도 봐서 선명하게 안 보이고, 선명해 보이고는 시력에 따라 분별이 되지만 다르지만, 본다는 이 사실은 시력이 나쁘든 좋든 똑같잖아요. 안경을 썼든 안 썼든 똑같고, 심지어 눈을 감아도 새까만 게 보인단 말이에요. 눈을 뜨면 밝은 게 보이고, 그러니까 눈을 감았는데 새까맣다라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분명히 아는 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스스로에게 본래 갖춰져 있잖아요. 본래 갖춰져 있는 이 크고 밝은 빛을 비춘다, 늘 비추고 있잖아요. 이게 한 번이라도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밖으로 비추면 육문이 청정하여 육욕천의 하늘 세계를 부숩니다. 밖으로 이 비춤이 밖으로 향하면 육문이 청정해서 눈 깊고 혐엄듯이 색상의 미축법을 볼 때, 청정하다는 게 뭐예요? 청정하지 못하고 오염됐다, 보통 오염됐다 해서 육진이라고 하죠. 근데 청정할 때를 육근 청정이라고 해요. 이 오염될 때는 눈으로 보자마자 봐서 분별하는 걸 오염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분별하고 듣자마자 그 소리를 분별해서 소리에 쫓아가서 남들이 욕하면 괴로워하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그리고 소리에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오염되는 거예요. 육군이 오염되는 것이다. 근데 이 빛을 바깥으로 비추면 육문이 청정해서 육욕천의 하늘 세계를 부숩니다. 육욕천의 하늘 세계가 따로 없다는 소리예요. 내 마음에서 이걸 비출 때 눈 깊고 현몸 뜻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게 이 세상이 오염된 거예요. 하늘 세계가 오염된 거고 지구가 오염된 거고 이 국토가 오염된 거예요. 근데 이 비추는 이것이 청정하면 이 필터가 오염되어 있지 않고 온전히 청정하게 비출 때 그때 육욕천의 하늘 세계를 다 부순다. 육욕천의 하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수미산이 따로 있지 않고 지옥이 따로 있지 않고 천상, 악귀, 지옥 뭐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게 일순간에 부서진단 말이에요. 분별을 했다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분별을 탁 사라지면 여기에 아무 일도 없단 말이에요. 온전히 청정해서 한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공이라고 하죠. 공. 텅 비어서 여기는 한법도 없다. 그러나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다 있으면서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진공 묘유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로 공허한데 묘하게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도 그러면서도 나는 밥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 직장 가야 돼요. 남들과 부딪히고 남편하고 싸워야 되고 싸울 건 싸우고 또 좋을 땐 좋고 현실 세계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있으면서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성을 안으로 비추면 삼독이 곧장 제거되고 지옥 등의 모든 죄가 일시에 소멸됩니다. 이 자성을 여기는 뭐 안으로 비춘다 밖으로 비춘다고 이렇게 우리 알아듣기 쉽게 방편으로 설한 거예요. 사실은 안팎이 따로 없다는 소리죠. 이 말이 자성을 안으로 비추면 삼독이 곧장 제거되고 자기 마음의 삼독심이 곧장 제거되고 지옥 등의 모든 죄가 일시에 소멸됩니다. 내 마음속에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나는 탐진치 삼독을 많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나는 죽고 나면 지옥 가고 말 거야. 왜? 과거에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없어져요? 자성을 안으로 비추면 즉 이 자성에 밝아지면 이 자성을 회복하면 억겁에 이어오던 탐진치 삼독의 악업이 일시에 밝아진다니까요. 이것을 천년만년 어두웠던 동굴을 어떤 사람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성냥 한번 딱 키면 천년만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일시에 밝아지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밝아지느냐, 일시에 밝아지느냐, 일시에 밝아진다. 이 자성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우리가 억겁 동안 지어왔던 무수히 많은 죄업이라고 생각으로 만들어놨던 그 죄업이 일시에 밝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도노사상이고 이게 놀라운 불법의 신통묘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 이렇게 우리의 과거 죄업을 단박에 제거해야지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참회 열심히 해라. 참회기도 열심히 해라. 보시도 많이 하고 절에 와서 맨날 백일기도 천일기도 죽을 때까지 참회기도 해라. 참회하려면 몸으로만 참회하면 안 된다. 보시도 많이 하고 이게 진짜 참회냔 말이에요. 참회하는 예법을 가르쳐주고 참회 무슨 문도 알려주고 참회하는 방법도 알려줘가지고 그걸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탐냄으로 지은 죄업을 다 기억 떠올려가지고 그걸 다 참회하십시오. 내가 나쁜 짓 해서 지었던 잘못 다 기억을 떠올려서 참회하십시오. 방편, 이건 사참회란 말이에요. 사참회. 현상적인 참회. 진짜 참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사참회는. 좋은 말로 사참회지 그 말은 진짜 참회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유마고사가 유마경에서 누구예요? 저 우파리 존자가 부처님 제자들에게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참회합니다. 그랬더니 우파리 존자가 똑바로 참회해라. 잘못 지어서 참회해야 된다. 이렇게 참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보고 유마고사가 우파리 존자를 나무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속에 더 큰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건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할 게 본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진짜 참회지. 그렇게 삿된 참회를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천하의 오팔이 존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정한 불의법에 개합하도록 해줘서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이끌어야지, 이 참회를 하도록 이끌어야지 하면서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제가 거사님이 그 10대 제자라고 하는 오팔이 존자에게 계율 제일이라는 오팔이 존자를 혼낸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여기 출제가가 어디 있고 그 어떤 분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마경에서 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깨뜨리는 일을 육조 스님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밖으로 비추면 유격천의 하늘 세계뿐 아니라 뭐 이 세상 전체가 다 사라진다. 안으로 비추면 내 마음의 삼독심이 제거되고 지옥 등의 모든 죄가 일시에 소멸된다. 모든 죄업이 일시에 소멸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안팎으로 환하게 밝아지면 서방정토와 다름이 없으며 만약 이처럼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서방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팎으로 환하게 밝아지면, 이 말을 성철 스님도 되게 즐겨 쓰셨어요. 내외명철이라고 그래요. 내외명철. 지금까지 한 말이 내외명철이에요. 내외가 안팎이 명, 밝게 뚫린단 말이에요. 확 통한단 말이에요. 안팎이 둘인 줄 알았는데 하나였구나 하고 확 통해버린단 말이에요. 내외가 명철하게 된다. 그게 바로 서방정토자. 즉 여긴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 이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알면 나와 세상이 따로 있는 줄 아니까 그게 바로 수미산을 내가 건립하는 거다. 근데 안팎이 따로 없으면 수미산이 무너진다. 내외 명철이라는 소리잖아요. 안팎이 둘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로 뚫려서 안팎이 둘이 아닌 불이법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내 바깥에 아미타불 따로 있고 간신보살 따로 있고 지장보살 따로 있으면 그건 내외가 명철하지 않은 거죠.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불이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자각하면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내가 바로 지장보살이고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안팎이 밝아지지 않으면 둘로 나뉘어져 있으면 여기 중생인 내가 있고 저기 깨달음의 언덕이 따로 있어요. 서방정토가 따로 있고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려면 배를 타고 송문순 영각승 보살승이 됐든 어떤 배가 됐든 배를 타고 열심히 노져서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칫 배 옆에는 막 악룡이나 성난 파도나 물고기 자라들이 막 언제든 나를 뜯어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서 내 바깥에 그런 일이 실제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지옥 가거나 악에 가거나 축생 가거나 육도 윤회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다 따로따로 실제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의법에 근본법을 설하고 있어요. 법을 설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진, 요즘 말로 찐을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찐을. 가짜를 설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진짜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못 믿어요. 우리는 전부 다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내 바깥에 실제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밖에 실제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일이에요. 이 공부는 안팎이 따로 없어지는 공부예요. 나와 남이 따로 없고 나와 세계가 따로 없어지는 공부, 보살이 따로 없고 지옥이 따로 없고 축생이 따로 없는 내외 명철해지는 공부. 이 내외가 명철해지면 서방정토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처럼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불의법을 불의중도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찌 서방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서방정토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 서방정토가 아니에요. 여기가 내가 서방정토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국토예요. 불국토가 곧 나예요. 국토는, 아니 스님, 국토는 땅이고 나는 존재인데요. 국토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한 거예요. 그 국토가 나니까 우주 삼천 대천세계가 난대요. 이 허공성 전체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 바깥 일이 아니고 저기 딴 세상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 깨달음도 내 마음의 일이에요. 내 바깥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중들이 이 설법을 듣고 확연하게 견성하여, 아따 이분들은 이 설법을 듣고 확연하게 견성했댔는데, 확연하게 견성하여 모두 함께 예배드리며 찬탄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원하옵나니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일시에 깨달아지이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제가 해서도 가능하니 반드시 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자도 잘 수행하면 마음 착한 동방인과 같고, 절에 있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한 서방인과 같습니다. 다만 마음이 청정하기만 하면 그 즉시 자성의 서방 극락입니다. 내 명철이라고 했잖아요. 스님과 제가자가 따로 있어요? 불이법 둘이 아닌데 스님과 제가자가 진짜 따로 있냔 말이에요.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되게 적절한 비유를 들으셨어요. 제가자도 잘 수행하면 마음 착한, 즉 정말 찐으로 잘 공부하는 동방인 것 같다. 동방인들은 서방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서방이니까 따로 서방 갈 필요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자로 있어도 마음 착하다는 게 뭐예요? 선법이라는 게 착하다는 게 잘 깨닫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아는 동방인 것 같고, 그러나 절에 있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악한 서방인 것 같다. 서방 정토에 있어도, 출가해서 절에 있어도 거기서 탐진치 삼독심을 이루고 있으면 나쁜 놈들이 서방 정토에 있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이 소리죠. 그럼 나쁜 놈이 서방 정토에 있으면 그게 서방 정토겠어요? 자기가 진짜 서방에 있는 거겠어요? 서방 정토가 무너질 일이죠. 그러니 참 절에 있더라도 나쁜 놈이 서방정토 극락세에 있는 것과 같고, 제가 있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바른 수행자, 바른 부처가 동방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부처는 동방 서방이 없으니까, 여기가 바로 정토니까 서방인도 동방인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이러셨단 말이에요. 진짜 공부하기를 바란다면 제가 있어도 가능하다. 반드시 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래요. 지금은, 지금의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유튜브도 있고 온갖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기만 하면 그 즉시 자성의 서방 극락입니다 이랬어요. 진짜 서방 극락은 자성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성품 가운데 서방 극락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저 물리적인 어떤 지역에 서방 정토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성품 가운데 서방 정토 극락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성불 이러잖아요. 자기 성품이 부처고 자기 성품이 서방 정토 극락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 세계를 따로 가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극락 세계를 가야 된다고 하고, 극락 세계를 가려면 어떤 특정한 수행을 해야 된다 하고, 지금 못 가고 죽고 나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만 죽고 나서 극락 세계 간다. 이거는 이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육조 스님이 말한 이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리석음의 극치지 어찌 보면. 그런데 방편으로는 그 또한 효용 가치가 있다. 그게 필요한 중생들이 있으니까, 아주 근기가 낮은, 이런 얘기를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근기가 너무 낮은 중생들에게는 이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런 방편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편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육조 스님이 계실 요 당시가, 제가 말씀드렸죠? 200년? 서기 200년, 300년 그쯤부터
대승불교 경전들이 다 번역이 됐어요, 중국에. 그리고 뭐 200년, 300년, 400년 요때 벌써 무슨 뭐 불도징이니 그 제자 도안이니 또그 제자 해원 해원의 100년 결사라는 그렇게 쟁쟁하던 스님으로 이어오면서 100년 결사가 뭐냐면 염불 결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같이 염불을 수행을 해서 염불을 통해서 우리가 서방정토 근황세 왕생하자 이런 신앙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주 막 수도에 곳곳마다 염불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염불해서 극락세계 왕생하길 바랬다 할 정도로 염불 신앙이 아주 민중의 대표적인 신앙이었어요. 이 선이 육조 스님이 딱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보편적인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종파불교, 법화경, 천태사상, 천태종, 무슨 삼론종, 무슨 화엄종 이런 다양한 종파들은 주로 교종이었거든요. 교종은 대중에게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스님들끼리 열심히 그냥 소수의 천재들이 학문으로 공부하는 종교였어요. 마치 부파불교처럼.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대중들에 다가간 게 그전에는 정토 요 하나였어요. 근데 선이 오고 나서 선이 이제 대중에게 다가갔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을 봐서 모두 다가 이렇게 막 스님이고 제가자고 할것 없이 전부 다 서방 정토 염불하면 극락왕생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육조 스님은 진짜 대인이에요, 대인.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정토하고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심하게 말하면 욕할 것이고,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제 대학 다닐 때 그랬다니까요. 그런 스님의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믿어야지 스님이 돼서 이걸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지 않고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친놈의 종들이 있다라면서 막 욕을 하는 스님 법문을 들은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한동안 혼란스러웠다니까, 제가 어릴 때. 아, 서방정토 극락세계 실제 있나 보구나. 그 실제 있다고 믿지 않으면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중국에 있는 어떤 스님은 실제 서방정토 극락세계 갔다 왔다면서요. 갔다 와서 갔다 온 여행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걸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 삿된 중이라고 지금도 욕먹는다니까요. 근데 이 당시 이렇게 파격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 당시. 육조 스님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육조 단경을 필두로 해서 선이라는 놀라운 이 깨어남의, 아, 진짜 인류 역사상 진짜 놀라운 순간이에요. 육조 스님의 탄생은. 지금도 이런 얘기를 제가 대놓고 막 하다간 욕먹는다니까요. 지금도 욕먹는다니까요. 이 권사 많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육조 스님이 그 당시 그렇게 했다는 게참 대단하신 거죠. 사군이 다시 여쭈었다. 제가자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제가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살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야 되고 하면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수행을 해야 될까요? 하고 그런 방편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이제 대중들을 위하여 무상송을 설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늘 저와 더불어 같은 자리에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수행한다면 비록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공부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제가 불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현실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마음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개송을 통해서 설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평등하다면 애써 어찌 애써 계를 지킬 것이며, 행동이 올바르다면 어찌 애써 참선을 할 것인가, 은혜를 안다면 부모님을 효성으로 보시고, 의로움이 있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돕고 사랑한다, 겸양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참을 줄 알면 그 어떤 나쁜 일도 들춰내지 않는다,
마치 나무를 비벼서 불을 얻는 것과 같이 진흙에서도 붉은 연꽃은 반드시 피어난다. 입에는 쓴 것이 좋은 약이 되듯이 진실한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허물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지만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어진 마음이 사라진다.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쓰면서 늘 이익을 얻으니 도를 이루는 것은 재물을 보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다만 자기 내면의 마음에서 찾을 뿐 어찌 애써서 밖을 향해 현묘함을 구하겠는가? 이 법문을 듣고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천당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요거 마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부분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